군대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갈 수가 있나요? 전도주 두 가방을 가지고 열차에 올라타서 14호 객차까지 전도주 두 가방을 쫙 끌어버렸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의자에 걷어 앉아서 19살짜리 축흥 설교하는데, 차내에 계시는 승객 여러분, 이 열차는 목포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착역에 도착하면 내려서 집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인생 열차를 타고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종착역에 도착하면 집을 찾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어떤 분은 지옥으로 갈 것인데,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길이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19살짜리 1호 객차, 2호 객차, 3호 객차 설교하려고 걸터 앉았는데, 저쪽 문을 열고 열차 통하는 아저씨가 씩씩거리며 다가와요. 저 아저씨 지나간 다음에 나는 설교하겠다고 그냥 앉아있었더니 내 앞에 와서 벽 싸놓고 나를 개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와요. 달리는 만행열차 화장실 앞에 나를 던져놓고 구두발로 나를 다닙니다. 지금도 여기 아프다. 아니 여기가 급수 아니요. 아니 구독발로 힘들다. 얼마나 아프겠어. 쓰러져서 나를 때리는 그 아저씨를 붙잡고, 아저씨, 아저씨 예수님이야. 아저씨, 아저씨도 예수님이야. 아저씨도 예수님이야. 그 아저씨를 붙잡고 있는데, 그때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네. 네가 나 때문에 매를 맞는다. 네가 나 때문에 매를 맞는다. 이러면서 성령이 내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함이 마치 막 저 밑바닥에서 막 샘물이 솟아나듯이 이게 막 가슴으로 올라와서 입을 통해서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순간 방울이 터져버렸어요. 나는 그날 그 아저씨에게 구두발로 까이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주여 하고 방울이 터지면서 진동을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따따따또또 하니까, 그 아저씨는 자기가 때려서 미친 줄 알고 열차 안에 들어가서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